제주 불교 청년회가 법화사에서 학예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11일 제주 법화사에서 진행된 학예 수련회는 강원범 회장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사찰 참배와 천연 염색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. 매년 전국 선원 및 감원 감귤 보내기와 취약계층 김장 지원 등을 진행해온 제주 불교 청년회는 올해 농번기 일손 돕기를 추가해 폭넓은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강원범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른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원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.